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주말에 예, 거제도 전원주택 리뷰하러 왔습니다. 예. 댓글로 여러분들이 거제도 쪽에 예, 한번 좀 리뷰를 해달라 해서 이쪽에 왔는데 예, 오늘 날씨도 상당히 좋고 예, 미세먼지도 없습니다. 바람도 많이 안 불고 여기 주소가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입니다. 외포리. 여기 타운하우스를 지금 개발을 해놨는데 총 40세대고 단지가 엄청 큽니다. 요 밑에가 바로 외포항인데 예, 외포항에서 바로 위쪽에 있는 야산을 지금 개발해서 이 타운하우스를 총 40세대 규모로 엄청나게 크게 예, 개발을 해놨습니다. 지금 분양 중이고 집은 지금 다 지어진 상태로 예, 완전 이제 완공된 상태로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 집이 제일 전망이 좋은 것 같네요. 제일 야산 꼭대기 쪽에 위치해 가지고 예, 이렇게 보시면은 바다가 요 앞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예, 그런 위치입니다. 근데 요 앞에 소나무가 엄청 커 가지고 이게 좀 가리네요. 근데 이거 소나무를 뭐 뵐 수도 없고 예, 소나무는 함부로 뵈면 안 되죠. 예, 그래서 요 소나무 없으면 전망이 쫙 좋은데, 그러고 요 밑에 집도 전망이 좋아요. 여기는 밑에 집은 소나무가 가리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. 오늘 주말인데 토요일이죠. 토요일인데 마을에 차들은 몇 대 안 보입니다. 대부분 지금 사람이 없는 그런 빈집이고 뭐 타운하우스가 다 그렇죠. 예, 이 벽돌집 똑같은 디자인으로 뭐 다 만들어 놨고 지금 여기 매물로 나온 것도 하나가 있더라고요. 근데 누군가 이제 분양을 받았다가 예, 매매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. 예, 이 집은 지금 사람이 살고 계신데 예, 정원하고 이렇게 잘 가꿔 놨네요. 차도 바로 예, 대문 앞에 바로 주차를 예,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도로는 잘 닦여져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저기 외포항 마을이 보이죠. 예, 저기 외포항 마을인데 여기 위치가 부산에서 와도 1시간, 창원에서 와도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물론 차가 안 밀린다는 기준에서입니다. 아침 일찍 시간에. 근데 이제 차가 밀리면 뭐 부산 같은 경우에 뭐 1시간 반, 2시간도 걸릴 수 있는데 상당히 좀 먼 거리고 그 다음에 저 거가대교 통행료가 상당히 비쌉니다. 한번 가는데 10,000원, 그럼 왔다 갔다 왕복하는데 통행료만, 거가대교 통행료만 20,000원이 들거든요. 그럼 기름값하고 이 매주 이 왔다 갔다 하려면 뭐 경비가 제법 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마을에서 전망이 바다가 잘 안 보여요. 대부분 아까 그 위쪽에 있는 한 서너 집 정도 빼고 나면은 전부 지금 집들이 이렇게 북향으로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. 다 2층으로 또 지났어요. 예, 북향으로 이렇게 앉아 가지고 지금 햇빛 보이시죠? 저쪽이 남쪽인데 전부 덩지고 돌아 앉은 그런 전원주택이거든요. 보니까 뭐 이거는 건설회사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예, 분양을 하는데 다 잔디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사람 사는 데는 이제 정원수를 좀 심어서 가꾸고 있네요. 정원을. 예, 이 집도 상당히 정원을 잘 갖고 놨는데 예,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. 한번 위쪽에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. 예, 여기 집들은 다 2층으로 이렇게 지어놨고 여기 사람이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. 예, 소나무도 정원이 잘 돼 있고 예, 정원을 잘 갖고 놨습니다. 예, 뭐 잔디밭도 뭐 적당하네요. 너무 넓어봐야 관리하기도 힘든데 예, 이 정도면 적당하겠죠. 주인장께서 좀 소나무 쪽에 예, 조경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예, 이런 집들은 보면은 아직 분양이 안 된 게 이제 표시가 나죠. 예, 그냥 집 정원에 아무것도 없어요. 잔디만 이렇게 심어져 있고 사람 산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. 이 집은 남향으로 돼 있네요. 남향으로 돼 있는데 아이고 여기 벌써 여러분 보십시오. 이 잔디밭이 이제 잡초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쑥도 나고 뭐 잡초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죠. 예. 여기 일일이 다 캐줘야 되는데 참 이 잔디 관리하는 게 골치 아픕니다. 예, 이 집 구조를 보면 2층 테라스가 있고 예, 벽돌집이고
구조는 안에 보면 대부분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. 뭐 굳이 안에 안 들어가 봐도 우리 아파트처럼 그렇게 부엌대 있고 거실 있고 그렇습니다. 이거는 뭐 복층 구조는 아니고 2층 주택이네요. 2층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 산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. 분양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. 오늘 진짜 날씨 화창하네요.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좋습니다. 이게 단지 이제 저쪽 야산 높은 쪽에 마을 집들이 이렇게 보이고 전망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높은 집인데 전망이 이렇게 확 쨍하니 바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. 바다가 2층에서 보면 조금 보이겠네요. 근데 지금 제 키높이에서는 제대로 바다 전망이 안 되고 산이 더 잘 보이네요. 아직 이렇게 빈 부지로 남아있는 터들이 좀 몇 개, 한 대여섯 개 이상 보입니다. 이 집은 이제 동향으로 지어놨네요. 동향으로. 이제 땅 모양이 이제 산 형세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지어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 살았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태양광을 요새 많이 이렇게 올려놨네요. 전기 절약을 많이 할 수 있죠. 맨 밑에 저 집만 지금 차가 있고 여기에 쭉 일렬로 다섯 집 있는데 한 집만 지금 차가 있네요.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외포항이고 외포마을 있고 외포마을 바로 위에 이렇게 타운하우스가 지금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전체적인 모양을 쭉 보시면은 이렇게 마을 단지가 아주 크게 지금 완공이 거의 다 됐죠. 집을 다 지어서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매물로 나온 것들이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총 132평 대지 이 도로 포함했습니다. 도로 포함해서 총 132평에 금평한 27평 해가지고 4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가격 어마무시하죠. 평당 340만원. 와, 놀랍습니다. 이 바다도 잘 안 보이는데 평당 340. 와. 이 주인은 뭐 그렇게 분양 받았으니까 내놨겠죠. 손해보고 내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. 오늘 거제 외포항 근처에 전원주택단지 리뷰를 해봤습니다. 생각보다 엄청 비싸네요. 저도 놀랐는데 평당 340이라니 여기 집들도 보면 다 저쪽 북향을 보고 있는데 아, 이 전부 거품이겠죠. 거품이라고 봐야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영상에서 인사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